자, 남은 시간 동안은 명태균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토록 시끄러웠던 명태균, 그토록 폭로를 냈던 강혜경, 어느 순간 훅 하고 날아가 버리고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선 명태균은 오히려 기자와 거친 고성을, 언성을 높이면서 주고받으면서 내가 언제 그 말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변호사가 이제는 명태균의 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꼬리 내린 이유 뭡니까? 일단 뭐 자기 이제 코가 혹자니까. 아. 솔직히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암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듣기 민망한 것들. 특히 이제 김 여사가 통화하게 되면 지금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예. 그중에 좀 심한 것들. 이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사실 법적으로 딱 단죄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근거를 잡기 힘든 그런 사안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블러핑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9일 날 예. 김영선 공천 부탁한다는 카톡을 계속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아. 그 당시에 당선인이죠. 당선인한테 계속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당선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녹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영선 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좀 해줘라. 라는 말까지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법적 처벌 안 되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 의견을 표명했는데 당에서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받았는데 그게 누굴 통해야 되냐면 이준석하고 또 누굴 통해야 돼요. 유상현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당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면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서 당의 시스템을 갖다 인위적으로 망가뜨렸다라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긴 힘든 상태예요. 이준석이 설사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준석이 이걸 인정하겠어요? 아니면 윤상현이 인정하겠어요? 또 한편으로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공천 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는데 또 뭐 딱히 개밖엔 다른 대안이 없었네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의견을 청취했고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한 예. 거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정한 거다라고 하든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명태균이가 갖고 있는 게 대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블러핑을 빵빵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명태균이가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방의회 공천 주겠다 해서 돈 받았잖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그거. 못 줬죠. 그래야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못 준 거예요. 아니, 지방이 왜 그 자리도 못 주는데. 그 영남 TK 텃밭에서 그것도 못 주는데. 예. 김영선이 됐다라는 것은 네가 부탁도 하긴 했지만은 또 그건 뭐 때문은 맞네. 그 부탁 때문만에 된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왕 되는 김에 지도 말을 얹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내 덕이다라고 하면서 아하. 그걸 과시하면서 돈을 뜯어낸 거라는 거고. 김영선 씨 자신은 실제로 명태균이가 자기 공천을 받아줬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그런 사안입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마치 그것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요? 한번 봅시다. 딱 봤는데 그냥 문제 없네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을 갖다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보다 턱없이 스펙이 부족한 누군가를 갖다 억지로 넣거나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전략 공천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주관식 문제잖아요. 예.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내기가 좀 힘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이거거든요. 검찰에서 지금 명태균과 김건희가 서로 주고받았던 카톡의 상당수를 복원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복원한 걸 가지고 이번에 이제 명태균을 데려다 놓고 그걸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게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흘러 나온다라는 건 검찰에서 더 이상 윤의 눈치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흘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슬슬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만 이제 상당히 민망하거나 듣기 참 거북한 이런 얘기들이 덜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보게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예.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일단은
뭐 어떻게 기재가 되냐면 명 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근데 명 씨의 지위가 현역 국회의원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야단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 근거가 뭐였냐면 당대표,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과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시에 누구였죠? 이준석. 이준석. 그다음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예. 그 측근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세로 알고 벌벌벌벌 기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선거법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태균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휴대폰 버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다음에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뭐 별 얘기 다 했거든요. 증거인멸이군요. 증거인멸이거든요. 이건 딱 누가 봐도 딱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오후 3시 30분인데 실질 심사를 하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 휴대폰 그것 때문에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김영선 공천 성공 대가로 9천만 원, 이게 다시 이제 7천만 원 상정해가지고 산정해서 7천만 원으로 나오더라. 7천만 원 받고 예.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인으로부터 2억 4천을 받았어요. 공천 주겠다고. 근데 예. 공천을 못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영선 건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김영선과 병태균 이거는 돈 준 게 아니라 채무다. 명태균이가 내가 이제 명태균한테 돈을 꾼 게 있어가지고 명태균한테 갚은 거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안 믿는 거고. 예. 안 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자백을 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은 그 공천 대가로 내가 돈을 줬다. 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명태균은 뭐냐면 나랑은 관계 없는 거고 그게 무슨 뭐 있잖아 그 여론조사 단체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거기다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녹취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데서 강혜경하고 같이 있는 데서 이게 네 거 맞냐? 그랬더니 걔가 머뭇머뭇해서 내 거 맞습니다. 나랑 내가 실소유주냐? 아닙니다. 이 손을 갖다가 이제 끊기 위한 알리바이 녹취까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딱 그냥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는 이제 둘 다 구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영선, 명태균. 왜냐하면 둘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증거 인멸을 하는 게 있겠고 또 둘이 또 입을 맞추는 정황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되지 않을까 싶고 구속되면 이제 드러나겠죠. 예. 한 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까지 나 구속되면 다 까발길 거야, 다 까발길 거야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뭐가 있냐라는 거죠. 대통령을 급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면은 하야하고 뭐 온갖 사태가 다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구속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검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석열 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 봐주거나 이렇다면 당연히 소문이 날 거고 그거야말로 정말 탄핵감이거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예컨대 뭡니까 그 대통령이 검사 수사 검사 불러다 놓고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없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럼 검찰총장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속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블러핑을 하는 거고 예. 대통령 부부는 바로 뭐냐 수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그 안에서 자기들이 했는지 몰라. 내가 볼 때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네, 불안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이 구속시켜라 그러면 금방 드러날 거다 쟤 블러핑했다니까 금방 드러날 거다 예. 라고 하다가 갑자기 김재원이 쑥 들어간 인질이었다고 쑥 들어간 건 아마 이제 한마디 들은 것 같죠. 조심하라고 예.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사안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예.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슬슬 언론에다 흘리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게 예.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확보했다는 녹취록을 찔끔찔끔 터뜨리는 거 하고 예. 또 하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 사태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탄핵 사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있는 것 같고 다만 상당히 민망한 얘기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정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까는 것들 보게되면 별로 영한 거 없는 것들 까거든 계속. 아. 예컨대 뭐 명태교니까 여론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든지. 그런데 그게 뭐랑 뭔 관계가 있어 이거랑.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별로 지들도 봐도 별로 이제 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시점에서까지도 나오는 것들이 현창거든요. 그쪽에서 까는 내용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블러핑이 들어가 있다. 아. 상당 부분 블러핑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뭐. 법적으로 뭐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론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하튼 그동안 시끄럽습니다. 오죽했으면 11월 달인데 이 11월이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보다도 빅데이터 상에서 명태균 또는 다른 정치권 소식이 더 많이 부각될 정도로 참 미운 정치 또 싫은 정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정치는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명태균 이슈 좀 사그라들까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그 기점이 이제 구속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구속된 후에 아마 일주일, 2주일 한 보름 정도 지켜보게 되면 명태균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 아하.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 플레이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뭐냐면 나는 윤석열 공격할 이유 없다. 그다음에 이준석 공격하지 않겠다. 안심해라라는 공식 명칭을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뒷자리에서는 뭡니까 사람들하고 뒷담화하면서는 뭐냐면 나 구속시키면 나 다 깔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흘렸거든요. 예.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는 뭐에 핀치에 몰렸기 때문에 뭐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자기 빠져나가기 위한 모든 말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진실된지는 정말 구속된 다음에 예. 과연 네가 그 아버지 무덤에 숨겨놨다라는 걸 까느냐 또 그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고 아마 이제 구속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깔 거고 예. 검찰에서 다 들여다보겠죠. 알겠습니다.